어제 집들이 갈라지고 기울어진 서울 은평구에서 이번 사고는 아파트 옆 공사장에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일어났던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4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흙막이란 집안을 파내려 가거나 기반함을 잘라낼 때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나무, 널말뚝, 철근 따위로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구조물입니다. 흙막이는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공사를 위해 집안 굴착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구조물 공사에 개입될 정도로 적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흙막이가 붕괴되면 주변 도로가 훼손되거나 집안, 건물 등 구조물이 붕괴됩니다. 그 결과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흙막이는 왜 붕괴될까요? 이렇게 흙막이 붕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일링과 히빙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보일링 현상이란 주로 모래 집안 내에서 발생하며 지하수의 높이 차이로 인해 모래와 함께 지하수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굴착 집안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보일링 현상의 해결 방법으로는 웰포인트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웰포인트 공법은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에서 흡입 호스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고 흡입 호스를 설치한 뒤 호스를 이용해 지하 수위를 낮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공법입니다. 히빙 현상은 잠동토 집안에서 발생하며 흙막이 바깥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면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점성토란 점토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성인 풍부한 흙을 말합니다. 히빙 현상은 흙막이를 더 깊게 설치할수록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일링과 히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